이곳은 산속에 위치한 육체미 단련장이다. 과연 어떤 운동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까?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. 이곳은 운동 경력 30년 이상 된 고수들이 즐비하다던 육체미 단련장입니다. 과연 이 헬린이들 괜찮을까요? 가장 먼저 그들을 반긴 건 빛바랜 기구들입니다. 국기에 대한 경례로 이들의 운동이 시작됩니다. 할리 손잡이처럼 생긴 이것은 턱걸이 기구입니다. 이 기구할 때 주의사항은 턱걸이 후 옷을 만지면 녹이 묻을 수도 있습니다. 멀쩡한 기구는 없지만 그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이 기구를 사용할 때는 핀을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. 저기 너무 저중량인데 네네. 아직 웜업이죠? 아 네네. 아, 이제 무게 올리던다. 세트 들어가시게요? 네, 무게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네. 어? 뭐 꺼내시는? 아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. 어? 진짜 어디서 좋은 것 같네. 맞습니다. 이 그립은 1980년도 김봉석 씨가 주워온 철사로 만든 그립입니다. 신기하게 아직까지 튼튼한 기구 튼튼했었습니다. 네? 다음 운동은 랫풀 다운입니다. 몸쪽을 향해 강하게 당기면 하늘을 나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이 기구는 고정되어 있지 않아 프리웨이트에 속합니다. 다음 종목은 케이블을 사용해 광배 상부부터 하부까지 모두 골고루 먹여줍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광배 하부를 먹이려면 골반을 잘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보이시는 것처럼 하부에 쫀득하게 자극이 들어갑니다. 이 동작은 조혜련 씨의 다이어트 운동 태보입니다. 운동하는 우리는 모두가 최고가 되고 싶어 합니다.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어야 합니다. 운동하는 팔보다는 얼굴이 잔뜩 펌핑되어 있습니다. 대체 무슨 운동을 하는 걸까요? 누구나 잘 할 수는 없습니다.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잘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. 포기하지 마세요.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중입니다. 별로 좋지 못한 몸이지만 스스로와 타협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. 방금 2두 운동 하셨는데 왜 3두를 짜죠? 2두도 팔이고 3두도 팔인데요. 똑같이 운동한다고 똑같이 몸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. 우리는 키도 몸무게도 체질도 모두 다릅니다. 자신에게 맞는 운동은 오직 자신만이 찾을 수 있습니다. 누구에게나 운동은 힘이 듭니다. 하지만 더 나아질 내일을 위해 포기하지 마세요. 이렇게 주말 운동이 종료되었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은 여러분의 부스터가 됩니다.